한 사람씩 내 집을 옆에 사람 보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축복 받고 갑시다, 영광 돌리고 갑시다. 오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동의하는 곳에 두 가지 박수를 하면 됩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다 그러면 이렇게고 덜 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오늘 성가대 찬양 하든 했습니다. 뭐 무슨 박수인지 이건 별로 없네. 감사해요. 일반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는데 자리 양보받은 노인 아이고 괜찮은데 옷가게 주인 오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꼭 맞춤 옷 같아요 중국집 아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합니다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아파트 신규 분양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장사꾼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조회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여자들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간호사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친구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특별히 말하는 거야 이런 게 일반적인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동력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전도가 소원이시고 예수님도 전도가 소원이시고 성령님도 전도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전도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할까 하는 이 뜨거운 열망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불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멋있는 전도지를 만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가 시급하지만 전도가 참 우선이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정 1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이 성 모두가 오늘 현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내리는 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던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감격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도는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 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타오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래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뜨거운 가슴, 우리의 심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면 바람 같은 성령,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웠다는 건 무언가 정열적이고 의욕적이고 뭔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 또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들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시원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전에 나오신 여러분,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를 기대한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은 협력한다는 겁니다.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진군식을 하면 이제 계속 이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타임을 빼놓고서는 밤 12시든 새벽 1시든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앞으로 전도축제 40일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릴레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 당번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제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오늘 아침 너무 상큼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기온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이에요. 아니 갑자기 좀 추워졌나요? 아니 이 정도 날씨 최상의 날씨예요. 오죽하면 천고마비의 지절이라고 그러겠어요. 이제는 가축도 살찌는 계절, 우리는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영의 살이 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의 살, 할렐루야. 영적인 삶,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신령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찜을 받는 이런 은혜의 기간, 기도의 주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게을름을 떨쳐버립시다. 자, 아몬서에 보니까 게을러 빠지면 집에 거미줄 치고 입에 거미줄 친다고 그랬어요. 저는 가끔 수양관 가면 공기가 맑다 보니까 이 거미들이 많은데, 야, 이 거미들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거미줄을 쳤는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해만 넘어가면 어느새 쳐놨는지, 가려고 그러면 이 거미줄이 자꾸 걸려요. 그래가지고 긴 꾀방대 아니면 아카시아나무 끌어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가요. 거미줄 때리라고. 이야, 난 신기해요. 이것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날개도 없는 거미가 어느새 그렇게 거미줄을 치는지, 그 넓은 길을 이렇게 다 쳐놨어요. 그래도 이거 가지고 떼고 다닙니다. 내가 앞서서 가고 우리 집사람 뒤에 따라오고, 왜냐면 마누라 가는 길 길터 주느라고 막 이래. 이렇게 순식간에 해만 넘어가면 거미줄 치는데 오늘 게으른 자의 집에는 거미줄 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옆 사람 사고 내일 새벽부터 나옵시다. 더러워서라도 나옵시다. 그냥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금요 기도회도 없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합니다. 그냥 여전히 새벽 기도만 해요. 장로교로서는 세계 최대의 교회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장로교 중에 서울 명성교회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는 못해서 수원 명성교회도 좀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도대체? 나는 지옥 갈지라도 난 새벽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니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누가 주겠으며 생선 달라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이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뭐 몇 분어치나 가졌어요? 그거 가지고 자만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삶 기대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닐레의 기도 담당자들은 당연히 그 시간에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새벽마다 1, 2부에 나와가지고 1부에 좀 일러서 못 오는 사람은 2부는 새벽 기도도 아니고 아침 기도예요. 6시 하는데 그게 무슨 새벽이에요. 그때는요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도 다 일어났어요. 내가 어쩌다 집에서 오다 보니까 저 맷안동에서 효원공원에 가는 분들이 새벽 4시 좀 넘으니까 그때 걸어다니겠다고 막 벌써 가더라고. 새벽 기도하는 예수쟁이들보다 더 부지런해, 더 부지런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교회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최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맞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 갇혀진 제한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바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이라도 만드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정사자들, 악한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해도 해결 못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의 믿음 없는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 쫓아버렸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신기한 겁니다. 자기들은 오만 짓을 다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영광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한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이 마귀들의 군사가 싸우려면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를 갖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감동.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케 하며 위로하사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지금도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거지 상우를 하고 있어요. 우거지 상우가 뭐냐면 시래기 무 이빨이 그거 삶아가지고 널었다가 나중에 겨울에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면 이제 물에다 불려가지고 다시 꾹 짜놓은 거 이게 우거지 상우야. 꼭 주방에서 쓰다가 헨 좀 물 짜서 비틀어 놓은 것처럼이라고 해도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저 좋아가지고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막 해가지고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주바라기.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화상이 달라. 화상이 달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살맛이 나고 성령 받아야 알맛이 나고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있고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오늘 우리가 진군식을 하는데 일부 예배하려고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어느 식당에를 다녀야 되나, 누구를 찾아야 되나 하는데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데 우리 고향 2년 선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정종하씨라는 분이야. 우리 조카 결혼식 때 왔는데 보니까 수원 산다는 거야. 어디 사니까 세류동 산대. 아, 그래서 그 이름이 딱 떠오르는데 지금 전화 연락처는 없지만 우리 선배들한테 수소문하면 대번 찾을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그분이 조경희 권사님 맞나? 그 조경희 권사님 내 그 옆에 그 2층에 거기 저 안산에 그 목회하는 그 목사님하고 동창이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바로 이분이군요. 난 전도 대상자 벌써 찾았다니까. 아 얼마나 감사하니 그 찾고 나니까 아주 홀가분한 거야. 왜? 이건 누구 뭐 김갑순이를 적을 수도 없고 개똥이를 적을 수도 없고 이건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게 하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러분이 그 목표를 선하게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대표적인 얘기로 똑같은 시간대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를 각각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베드로한테 너를 초청하는 사람이 올 텐데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방 사람들한테 가라는 환상이었어요. 저는 이방 사람들에 못 갑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하고 네가 안 가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저 교회밖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기도를 깼는데 딱 사람들이 데리러 온 겁니다. 하인이 왔어요. 따라가 보니까 고넬료 백부장 집이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등장을 하는데 간다게 여왕의 내시란 말은 요즘 말해서 국무총리쯤 되는 격입니다. 이분이 국무 때문에 외국에를 갔다가 또 수레를 타고 돌아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부릅니다. 너 지금 빨리 나가라. 나가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가보니까 진짜 내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빌립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그리고 얘기해라. 그가 보고 있는 그를 아느냐고 물어봐라.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어린 양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이런 그 어린 양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 가르쳐줘요. 그런 거기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것이 연유가 돼서 훗날 이디오피아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와서 터트려주고 누가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이건 뭐 무작위로 누구 구원받을지도 모르는 사람 이거 조사하니까 뭐 가서는 실망만 당하고 낙심만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입조전도하는 데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여러분 그거 벌써 사전에 수개월 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문 열어달라고. 그래야 거기 가서 입주전도도 열매를 거두지 맹숭맹숭하다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교회 천진된 뭐 꼭 명성교회만 오겠나? 여러분 입주전도에 수많은 교회들이 와서 자기 교회 다 자랑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만 오겠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니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은 뭐하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집안에 수두룩해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동기관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까? 당장 집안에서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안에서부터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직장 동료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요? 직장에서 찾아보세요. 사업관계로 만나지는 사람 다 크리스찬만 있습니까? 또는 학교 동창,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학교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좌우를 돌아보면 천지가 전도할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눈길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기만 하면 보여요.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을 적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이하에 보면 거기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새롭게 온 사람이네요. 그 말씀 쫙 읽어보면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적선하세요, 한 분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인생을 연명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날도 여전히 제9시 작정된 기도 시간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광경을 봅니다. 전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이하에 쭉 보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주목.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목하여 보라 그랬어요.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신가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에 태어나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다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요? 나는 어저께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가 궁금하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주를 위한 사명, 주를 위해 일생을 나는 헌신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울이었는지, 아니면 공부 시원찮게 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니까 신학교나 가고, 떨어지니까 가고, 뭐 일 안 되니까 가고 이러고 간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서 온 거냐,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그거 물었어요. 그냥 들은 풍을 가지고 성경 몇 구절 읽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뻥뻥거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한 수 더 그랬죠. 우리 아들 지금 정도 수준에서 만약 그 아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목회한다면 지금은 내가 동의한다. 왜? 목회 안 해도 인간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한 번 말했잖아요. 연봉 1억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직장 잡아도 이제 다니는데, 뭐 목사 해가지고 뭐 그러려고 뭐 밥 벌어 먹으려고 오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사명을 깨닫고 내가 목사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나는 연막치고 계속 노코멘트 했다. 주님 못 만나도 목사 할 수 있습니다. 요령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다닐 때까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천당 지옥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년대학부를 가르치면서도 아 뭐 사후세계 천당 지옥은 죽어봐야 하는 거고 뭐 그거 고리타분하게 그건 나중 일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보람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니 이게 목사가 되면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82년 10월 1일 9시 30분경에 10시에 국군의 날 행사 여의도 광장에서 하는 거 그거 보려고 TV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이상을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심으로 그때부터 천당 지옥 설교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천국, 내가 경험하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전능자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도와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속에 오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힘써 이 복음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